아, 모델이야? 몰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로 패션 생활의 정대입니다. 과연 이 망치를 들 새끼들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패평 보내봅니다. 22살에 178에 67kg이고요. 전역한 지 한 달 되는 사람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앉아있는 사진은 국룰이야. 안 봐줍니다. 알겠죠? 아, 또 이 신발에 카고 팬츠 와이드에다가 블레이저 위에다 베스트를 입고 뭘 달고 좀 너무 과한 느낌? 많은 포인트를 준 것 같긴 해요.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해. 요런 느낌은 괜찮죠. 친구가 그렇게 막 살집이 있는 편도 아니고 나쁘지는 않다만 계속 똑같은 느낌이야. 이거 야 너 이것도 있어? 얘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있네. 유성 올렸던 거 다 갖고 있네. 야 이건 나랑 똑같이 입었네. 이것도 있네. 분신이야 뭐야. 곱창은 얼마나 진 거야? 거의 뭐 다 피면 키 다리 길이만 한 6m 되겠어. 야 인정이다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소화했냐? 야 근데 이거 잘 입었다. 바지를 2m 7cm의 바지를 이 정도로 소화한다. 리스펙합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스타일이니까 본인이 한 번도 안 해본 스타일을 해보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랑 정반대로 한번 입어봐요. 아예 반대로 깔끔하고 핏 맞춰서 입는 거. 그렇게 입다가 다시 일로 한두 달 뒤에 넘어오면 또 다를 거예요. 옷을 입을 때 뭔가 내 미님이 본 것 같아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정대님. 25살 172cm에 55kg입니다 조언 받아보고 싶어서 보내봐요 하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가우자켓에 청바지에 후추에 체인. 어이 뭐야 모델이야? 본인이 마른 걸 알기 때문에 마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오 인지가오가 아닌 포핑거가오. 뭔가 멋을 아는 것 같긴 하네. 요런 느낌 안 해. 약간 딱 슬립백 해가지고 딱 옷백하고 섹시하게 입을 줄 아네. 본인을 표현할 줄 아네. 아 또 헤어밴드에다가 나쁘지 않아요.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 아 이거 머리카락을 목도리로 한 건가요? 예 깜짝 놀랐네. 잘 활용하네. 잘 입네. 벨트를 두 개 한 거야? 벨트 두 개를 맞는데 이 한 줄에 두 개를 한 느낌이야. 올블랙으로 해갖고 레더를 잘 쓰네.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클럽상 클럽 가면 이런 친구도 항상 있거든. 저쪽 테이블 쪽.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컬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 밝은 컬러도 하나 둘씩 해보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친구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누구를 찾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모델분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놓고 하나 둘씩 따라해봐도 나는 절대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검정도 여러분들 검정이 되게 무난할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진짜 어려워요. 같은 컬러로 다른 느낌을 매일매일 낸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다음 친구 보도록 할게요. 아 별다른 인사도 없네요. 별다른 인사도 없고 초등학생 6학년이라고! 아 155, 36에 37이에요! 그 맨날 여자분들은 맨날 몸무게 얘기하면은 155에 36에 37이에요! 남자애들은 또 키를 맨날 172에서 173입니다! 1kg 같다 그러고 1cm 같다 그러고 남자들은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6학년이고 155에 36에 37kg.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사진이야? 골반이 돌아갔나요? 무릎이 어떻게 여기 있고 지금 굉장히 움츠려 있고 거의 뭐 분위기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데 13살 13년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거의 모든 세상에 짊어지고 외면은 한 듯한 바지도 보면은 물이 빠졌어요. 친구야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은 어? 아 또 앤트맨 시선. 그놈의 진짜 앤트맨 시선 좀 하지마 친구들. 개미션을 바라본 하지 말라고요. 맨날 내가 얘기하는데도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옷에 관심이 아 뭐라고 너라고 이 새끼야. 약간 이런 굉장히 잡혀있는 느낌이거든요 친구. 좀 놔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아니 키가 155인데 뒤에 강아지 펜스가 보면 호랑이급이거든요. 호랑이 못 들어오는 정도인데 호랑이가 너무 늘렸죠. 네, 너무 늘렸고 거의 지금 굉장히 많은 텐션인데 친구야 이렇게 사진을 보내면 진짜 삼촌이 뭔가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마치 삼촌이 너한테 김밥을 하나 딱 퍼준 다음에 한 공기 주면서 어 삼촌 요리 실력 어때? 좀 뭐라 생각할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알 수가 없어. 지금 거의 뭐 이거는 거의 펄쩍 귀신이야. 이거 뭐 앉아있고 쓰레빠에 이러면 안 돼. 이거 보이잖아. 여기 안 보여? 전신사진 3장만 보내달라. 알겠지? 친구야?
3층 보도록 할게요. 존버는 승리한다. 친구 봐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짱대님 유튜브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 삶의 활력소예요. 어우, 무슨 내가 뭐 활력소야. 비타민이야, 바카스야, 뭐야.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서 패션평가 사진 보내봐요. 여자 21살 160에 44kg입니다.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다 집에서 혼자 찍은 것밖에 없네요. 정대 오빠 존재 완전 잘생김 우주 최강 미모 얼굴로 만족 대통합 민족 대통합 싹가능. 아, 보기만 해도 그냥 짜증나. 그냥 피지컬이 이렇게 좋은데 옷을 왜 이렇게 입지? 아니 피지컬 딱 봐도 좋거든? 옷이 너무 이상해. 와 엄마 이 티 들어간 거 보세요. 이 가죽 벨트에다가 말도 안 되는 연청 찍찍이 신발. 하... Oh my gosh. Why? Why? You? Eyes no? 눈이 없어? 왜 이래 지금? 미치겠네. 아니 이런 피지컬을 지금 이렇게 입을 거야? 돌아버리겠어 진짜. Oh my god. 아 지금 왜 그래 진짜. 와 야 지금 배불뚝이 같이 입었어. 왜 이래. 와 지금 와 내종지 오네. 와 돌겠네. 야 이 가디건은 뭐야. 뭐냐고 이게. 어 지금 왜 그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아니야 왜 이래. 아니야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말라고. 좋아하면 안 돼. 그럼 꽈당 넘어져라 그냥. 난 그런 거 몰라요. 아 두통 미치겠네. 와 진짜 두통이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막 짜증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입지. 나 진짜 잘 들어 친구야. 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일단 친구가 지금 여태까지 본인이 꾸미고 이거 입어야지 저거 입어야지 저거 예쁜데 이거 예쁜데 이렇게 입어야 저렇게 입어야 모든 거를 다 지워. 그 맨 인 블랙이 영화에 나와. 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세요 하고 촥 하면 기억 사라지는 거 있지. 그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다 삭제해야 돼. 너가 여태까지 입으려고 했던 거 코디 너가 이쁘다고 한 거 너가 입고 싶었던 거 모든 걸 다 그냥 너가 생각했던 모든 거를 지워. 처음부터 돌아가서 친구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굉장히 예뻐.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드러난 옷 입어도 돼. 라인이 드러나는 게 싫으면 청바지만 입으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친구가 여태까지 사고 입고 샀던 쇼핑몰 아무리 친한 언니건 많이 갔던 옷가게건 그 언니들이랑 다 손절해. 너가 옷 입는 거 친구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옆에 친구들 중에 너한테 한 번이라도 이쁘다고 했던 사람들 손절해. 그 친구가 옷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절대 듣지 마. 아무것도 듣지 마. 담지도 마. 생각도 하지 마. 혼자라고 생각해. 너 주변에 다 적밖에 없어. 지금 너의 피지컬에 이렇게 입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너 주변에 적이 많아. 친구는 일단 쇼핑몰을 검색해. 쇼핑몰에서 웬만한 쇼핑몰 다 괜찮을 거야 아마. 아무 쇼핑몰 뭐 캐주얼한 쇼핑몰 아니면 미니멀한 쇼핑몰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귀여운 거 말고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느낌으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서 너가 뭔가 고르려고 하지 마. 너가 고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야 돼. 다시 따라해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걸로 사야 된다고. 너가 뭔가 코디에 이거 이렇게 입고 저거 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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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야. 널 믿지 마. 널 의심해. 널 계속해서 순간 몇 초마다 옷을 생각할 때 널 의심하고 널 믿지 마.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알겠어? 머리 스타일도 신경을 써야 돼. 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웨이브만 조금씩 넣어봐. 웨이브 넣는 거 유튜브 가서 봐. 메이크업도 해봐. 그 대신 옷은 절대로 너가 살려고 하면 안 돼. 뭐라고? 절대로 너 생각대로 사면 안 돼. 뭐다? 있는 그대로 사라고. 있는 그대로 그 보이는 그대로 사면 넌 정말 괜찮은 코디를 입는 사람이 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코디는 다 잊어먹어. 지금 너 지금 피지컬이 이 정도인데 응? 그냥 스키니한 청바지에 위에 예쁜 티 하나만 입어도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예쁜 사람이야 넌. 그닥 너가 뭘 꾸미려고 하지 마. 집에 있는 옷들 있지? 다 손절 쳐. 벨트 이런 원피스 가디건 이런 것도 지금 본인한테 다 안 어울리는 옷들밖에 없어. 치마는 괜찮아. 본인 봐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치마가 이런 라인이 나오기가 진짜 어려워. 허리 나 있고 골반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 그러니까 본인은 짧은 원피스 스판인 거 있지. 그런 거 입어도 돼. 알겠지? 청바지에 크롭티에 운동화 신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일단 쇼핑몰을 보고 쇼핑몰에서 그대로 사서 입어봐. 친구처럼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친구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 내가 여러 명 살려줬거든. 구원해줬거든. 그러니까 진짜 한 번만 날 믿고 내 마음 한번 따라봐. 알았지? 진짜 이거는 아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아쉽고 너무 좀 와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보면은
힘이 빠져, 힘이.